욕해줘요? 그런 거는 욕하는 방송을 차라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프리카가 이제 케이블 TV까지 옮겨지니까 권장 문화 콘텐츠를 많이 해야지. 블러드님 씨발게 감사합니다. 요런 정도는 그냥 드립이야. 아프리카 시청자가 추세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, 근데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추세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데 아프리카 측에서는 제재를 해. 자극적인 걸. 그걸 자극적인 걸 어떻게 자극적이지 아니면서도 자극을 맞춰주는 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, 진짜. 근데 욕을 많이 하면, 내가 옛날에 욕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. 내 옛날 방송 안 봐서 그래, 진짜. 펜션 오빠, 유튜브에서 나 옛날 방송 한번 볼래? 거기 욕 더럽게 많이 했어. 야, 못해서 하겠어? 내가 욕을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너무 진지하게 봐. 저 못게 처먹은 년 하면서 막 나쁜 년 하면서 나한테 내 목소리 톤이 또 이렇게 좀 거센다고 할까? 내 이미지하고 틀리게, 내 이미지는 안 그런데 내가 욕하면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들어. 나 기분 나빠. 저거 가만 안 둘 거야. 막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욕을 못 하겠는 거야. 드립을 쳐도 진짜 기분 나쁜가 봐, 사람들이. 그런 게 좀 문제가 됐죠, 옛날에? 옛날에 진짜 그랬어. 내가 옛날에 상대 이렇게 치고, 이렇게 치면서 욕을 했었단 말이야. 근데 참 보면은, 건전한 거 해라. 누구는 건전한 거 해라. 누구는 자극적인 거 없다. 선비충이다, 진지충이다 말하는데 참 그냥 성격대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내 성격 버리고 욕을 많이 했었을 때 진짜 나 정말 못되게 보는 사람 많았거든요. 내가 욕을 하고 싶어서 욕을 했던 방송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길래 나도 그렇게 했었어.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 팬이 아니고 그냥 어그로들만 많더라고, 욕을 하니까.